안녕하세요, 우재입니다. 삼성 SL-M2030W 제품이고요. 이거 W 붙은 거는 와이파이 무선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 기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여기 쪽에 보면은 탭프린트 NFC 기능 활용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에서 설정해서 와이파이 있는 쪽에 가면은 NFC 및 비접촉 결제 있습니다. 활성화 시켜줄게요. 네, 그리고 화면을 밖에 나와서 다 띄워져 있는 거 프로그램을 다 꺼주고 이제 이 뒷면 가까이 태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찌릿 울리면서 이렇게 뜹니다. 삼성 모바일 프린트 이제 화면이 떴어요. 여기서 설치를 시작하면 돼요. 여기 네, 해당 사항 뭐 체크하고 빠져나오고 네, 허용. 일단은 NFC로 하니까 요거는 이거는 와이파이 설정하지 말고 지금 건너뛰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장치를 선택, 아직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다시 이제 NF 태그를 합니다. 태그를, 네. 해서 이제 앱 사용 중이나 사용. 하면은 지금 연결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연결됐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면 돼요.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이 있으면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휴대폰에서 무선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NFC 기능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쪽에 이제 와이파이 모양이 있어요. 요 이제 와이파이로 휴대폰하고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플 거를 먼저 깔아줘야 돼요. 검색해서 삼성 프린터를 검색해서 설치할게요. 삼성 프린터. 그래서 삼성 모바일 프린터를 설치합니다. 네, 그래서 와이파이 설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세 개가 동시에 연결이 돼야 돼요. 같은 공유기에서 이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무선 공유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와이파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깜빡일 때까지. 그래서 활성화를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설정 안된 거는 지금 이 프린터하고 공유기하고 연결을 먼저 할게요. 여기 활성화 뜰때 공유기에 WPS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WPS 있어요. 이쪽을 눌러주겠습니다. 꾹꾹꾹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 깜빡이다 이제 깜빡이면서 지금 요 공유기하고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면은 이게 멈춥니다. 지금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WPS 이제 버튼이 지원이 안 돼서 컴퓨터에서 먼저 드라이브 설치할 때 와이파이를 연결한 후에 그다음에 스마트폰 연결하겠습니다. 컴퓨터로 드라이버 먼저 설치하겠습니다. 네, 컴퓨터에서 이제 삼성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드라이버 설치를 먼저 해서 무선을 연결하겠습니다. 와이파이 설정을 먼저 할게요.
연결하라고 할때 USB 케이블로 먼저 인식을 시켜야 돼요. 처음부터 무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무선을 선택하겠습니다. 기존 프린터가 아닌 이제 신규로 다시 무선으로 잡겠습니다.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무선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공유기 같은 걸로 이제 연결합니다. 이제 연결이 되면은 이제 깜빡이던 이제 무선 요 모양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멈췄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핸드폰 프로그램 이제 깔고 연결을 해볼게요. 절전 모드 이제 꺼지니까 절전 모드 안된 상태에서 연결해야 됩니다. 그치? 이것도 와이파이도 지금 다른 거돼 있어가지고 지금 연결한 같은 와이파이로 찾아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와이파이에 이제 연결된 상태에서는 요거 이제 어플만 깔고 이제 설치 이제 어플만 깔려 있으면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상태에서 이제 어플 깔린 상태에서 장치 선택해서 요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연결이 됐고 이렇게 이제 파랗게 뜹니다.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면 돼요. 네, 인쇄 버튼 누르면은 똑같은 화면이 이제 인쇄가 됩니다. 네, 이렇게 와이파이 설정해서 출력하는 걸 해봤습니다. 네, 와이파이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제 아이패드도 해보겠습니다. 아이패드는 설정에 들어가서 와이파이만 켜면 됩니다. 네, 와이파이만 켜면은 자동으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네, 이렇게 현재 공유기로 쓰고 있습니다. 연결이 됐고 상태에서 출력을 그냥 하면 됩니다. 출력해 볼게요. 그래서 프린트. 프린트 이제 선택할 때 요거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삼성 거 SEC로 뜨네요. M2030 시리즈 선택해서 네, 요거 출력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전원이 깜빡이면서 이제 반응 속도는 좀 있어요. 아이패드, 아이폰은 그 다이렉트가 아닌 이제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겁니다. 신호로. 네, 이렇게 해서 아이패드로 출력하는 거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